안녕하세요, 스쿱이에요. 제가 원래는 베이킹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과일을 이용해서 쉐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딸기 쉐이크만 하면 심심하니까 아주 몽환적이고 신비스러운 유니콘을 함께 접목을 시켜보기로 했어요. 달콤하고 상큼한 딸기 쉐이크 위에 예쁜 유니콘이 올라가 있으면 어떨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맛있는 레시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파스텔 톤의 토핑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링클, 마시멜로, 솜사탕, 딸기 블루베리 초콜릿을 준비해봤어요. 우선 딸기 초콜릿을 전자레인지로 녹여주고 넓게 초콜릿을 펴주세요. 적당한 쟁반에 종이 호일을 깔아주면 초콜릿이 쉽게 분리될 거예요. 초콜릿이 녹기 전에 실리콘 주걱으로 고르게 펴주세요. 너무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게 적당한 두께가 좋을 것 같아요. 녹인 블루베리 초콜릿도 이렇게 흩뿌리듯 마구제비로 막 뿌려주세요. 예쁘게 뿌리지 않아도 돼요. 지저분할수록 더 예쁠 거예요. 반짝이는 예쁜 스프링클도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근데 색이 대비되는 스프링클이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초콜릿은 잠시 냉장고에 넣어두면 금세 잘 굳을 거예요. 참고하세요. 생크림을 컵에 물결처럼 풍성하게 발라서 몽실몽실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생크림만 바르면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파스텔톤의 스프링클도 여러 가지 뿌려봤는데요. 되게 귀엽고 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딸기 쉐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레시피는 간단해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하나는 꼭 넣어주세요. 맛이 더 달콤할 거예요. 먼저 얼음이랑 아이스크림을 넣어주세요. 저는 2잔 정도의 분량을 준비했는데 믹서기 용량이 좀 작아서인지 양이 좀 많네요. 잘 갈리도록 우유도 함께 넣어줬는데요. 얼음이 많은지 잘 안 갈려서 흔들어가면서 갈았어요. 딸기를 넣어주세요. 딸기는 많을수록 맛있겠죠? 듬뿍듬뿍 넣고 수원하게 갈아주세요. 컵에 알맞게 담아준 다음에 쉐이크를 가릴 정도로만 생크림을 적당하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잘 굳은 초콜릿을 크게 잘라주세요. 약간 유니콘의 귀 모양을 표현할 수 있게끔 뾰족한 모양이 예쁠 것 같아요. 유니콘이랑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동글동글한 스프링클인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스프링클을 듬뿍 올렸어요. 거기다가 윗부분에는 유니콘의 머리 부분을 표현할 솜사탕을 조심스럽게 뭉치로 올려주고 유니콘의 뿔처럼 세로로 긴 마시멜로까지 올려줬어요.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마지막으로 유니콘스러운 빨대까지 세팅을 해보세요. 그럼 눈과 입이 모두 신비스러울 유니콘 쉐이크 완성이에요. 몽환적인 유니콘 딸기 쉐이크 완성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초콜릿을 되게 신비스럽게 귀 모양? 뭐랄까? 유니콘의 뿔과 날개, 그리고 뽀얗고 신비스러운 몽환적인 느낌을 담았더니 딸기 쉐이크가 아니라 정말 신비스러운 쉐이크가 되었어요. 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이거 너무 이쁘다. 제가 파스텔 색깔 진짜 좋아하거든요. 일단 이게 맛있는지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랑 또 뭐가 들어갔지? 아, 절대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맛있고 시각적으로도 예쁜 딸기 쉐이크 어떤가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창 오른쪽에 종 모양을 클릭하시면 스쿠비의 최신 영상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의 디저트, 몽환적인 유니콘 딸기 쉐이크 재밌게 봐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베이킹으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스쿠비가 될게요.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